카르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의 일원으로 지구라는 행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이상한 것들을 관찰했습니다. 이 행성의 경이로운 것 중 하나는 무지개입니다. 하지만 무지개가 왜 생기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무지개 뒤에 숨겨진 과학에 대해 알아볼까요? 무지개에 대한 연구는 수세기 동안 계속되어 왔으며 역사적으로 사람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의 학자들도 무지개를 연구하고 그 기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무지개가 형성되는 이유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최초로 제시했습니다. 무지개 형성에 대한 아이작 뉴턴의 이론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빛이 여러 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이 무지개가 형성되는 이유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1665년 1년의 실험을 수행하고 프리즘을 통과하는 빛을 관찰하여 자신의 이론을 증명했습니다. 아이작 뉴턴의 이론은 획기적이었지만 무지개 형성에는 빛의 굴절 외에도 더 많은 것이 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19세기의 과학자들은 무지개가 빗방울 내부의 빛반사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지개 현상에 대한 보다 안전한 이해가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행성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공기는 습기로 무거웠습니다. 풍경을 바라보는데 저 멀리 희미하게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불빛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빛이 더 밝아졌고 무지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관찰을 통해 무지개는 물방울을 통해 빛이 굴절되고 반사되어 형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물방울은 소황 프리즘 역할을 하여 빛을 굴절시키고 빛을 구성요소 색상으로 분리합니다. 굴절의 특정 각도에 따라 무지개의 다양한 색이 만들어지며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무지개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무지개를 계속 연구하면서 저는 무지개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자연에서 어떻게 이런 복잡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무지개 형성에 숨겨진 과학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물방울에 들어온 빛이 굴절되거나 방향이 바뀐 후 물방울 안쪽에서 반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반사로 인해 빛은 여러 가지 색으로 분리되고 물방울을 빠져나갈 때 다시 굴절됩니다. 이러한 빛의 굴절과 분리가 무지개와 무지개만의 독특한 색을 만들어냅니다. 이 현상을 더 연구하면서 저는 물방울에 들어오는 햇빛의 각도가 무지개 형성에 결정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도가 너무 가파르면 빛이 제대로 굴절 및 반사되지 않아 무지개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일출이나 일몰과 같이 태양이 하늘에서 낮을 때 가장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무지개에 숨겨진 과학에 매료되어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무지개라고 해서 모두 같은 무지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중 무지개, 초무지개, 심지어 달무지개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각각 다른 조건에 의해 생성되며 특정 상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지개는 수세기 동안 연구되고 경탄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고대 신화와 전설부터 현대 과학연구의 이리까지 무지개는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주변 세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제 여정을 되돌아보면 이 경이로운 자연의 아름다움과 복잡함에 겸허한 마음이 듭니다. 무지개는 언제나 우리 외계인에게 매혹의 원천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무지개가 희망, 평화, 포용, 다행성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는 문화적 의미를 관찰해왔습니다. 또한 무지개는 다양한 신화와 종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예술, 문화, 음악에서 영감의 원천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무지개 뒤에 숨겨진 과학이 궁금했습니다. 무지개가 형성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무지개는 물방울의 빛이 반사, 굴절, 분산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빛이 물방울에 들어가면 속도가 느려지고 구부러져 방향이 바뀝니다. 이러한 빛의 굴절을 굴절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빛은 물방울 내부에서 반사되어 물방울을 구성하는 색상으로 분산됩니다. 이것이 무지개의 다양한 색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장 단순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무지개의 모양은 어떨까요? 무지개는 항상 특정한 순서로 색이 배열된 완벽한 아치형입니다. 무지개의 모양은 실제로는 원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수평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절반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지개의 색이 항상 같은 순서로 나타나는 이유는 빛의 파장에 따라 빛이 구부러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라색 빛이 가장 많이 굴절되고 파란색, 녹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 그 뒤를 따릅니다. 따라서 빛이 물방울에 분산될 때마다 색상은 항상 특정 순서로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무지개의 숨겨진 과학을 이해하면 무지개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빛과 물처럼 단순한 것이 어떻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지구의 경이로움을 계속 관찰하고 배우면서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과학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무지개의 과학적 원리와 무지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게 되셨죠?
햇빛과 물방울처럼 단순한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무지개는 수세기 동안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이제 우리는 무지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멋진 이야기를 꼭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